박태훈 선수와 이상희 선수는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. 파3 4번 홀 강경남. 이번 대회 그린 적중률이 거의 86%까지 올라간 강경남 선수인데요. 오, 들어갔어요. 강경남 홀인원이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뭐 샤디글의 홀인원에 바람이 불어서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, 예. 네,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순식간에 공이 사라졌습니다. 이런 바람에 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강경남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. 특히 왼쪽 앞핀, 4번 홀에서 가장 어려운 핀이 치다 말씀드렸는데 2홀에서 또 홀인원이 나왔네요. 자, 이러면 강경남 선수는 벌써 3타를 줄이게 되겠고요. 공동 2위까지 올라섭니다. 시작했던 최종 라운드 시작부터 그 균형은 깨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 한 번의 샷으로 4번 홀을 마친 강경남 선수입니다. 1번 홀 버디에 이어서 4번 홀 홀인원이 기록이 되면서 현재 공동 3위. 자, 다시 보시죠. 그냥 두 번의 바운스 이후에 바로 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. 떨어지는 지점 그리고 정확하게 홀 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.